저는 되게 조금 해요. 그러니까 신조어랑 급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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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쓰는 말을 거의 다 좀. 갑분싸. 아니, 이건 기본이죠. 아니란 대로 갑분싸. 네, 갑자기 분위기가 싼. 오. 알잖아요, 기본인데. 하연아 처음 알았지? 아니요. 알았어요? 있었어요. 또 어려운 거 없나? 어려운 거 있지. 뭐 페나저 이런 말 하나? 아, 이거 너무 고급 용어인데. 고급이죠. 페나저. 뭐지? 근데 몰라요? 페나저. 페나저. 알아? 저 알죠. 저도 알고 있어요. 알죠. 아이돌들은 알지. 우리 둘만 모르는 거야? 페나저. 페나저. 아! 아! 팬 아니지만 저장. 팬 아니지만 저장. 오! 오, 뭐야, 나 몰랐어. 팬 아니지만 저장. 저도 처음에 못 맞췄습니다. 아, 그거? 진짜 몰랐어. 좋다. 타일러는 좀 여유있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아, 외국 사람들은 한국말한 거 재밌죠? 아니, 이게 뭔가 갑자기 관찰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그러면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하세요? 하고 막 한국 처음 오는데 반응이 어떻게... 제가 항상 그동안 많이 받아왔던 질문들을 옆에서 받으시니까 그쵸? 참 신기해요. 옛날 생각나죠? 네. 옆에서 보는 재밌어요. 아니, 그 세틀라나가 그 타일러가 방송하는 거 보고 되게 신기해했대요. 아, 제가 원래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제가 그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아마 그 연도에 시작했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제가 진짜 즐겨 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자성어를 잘할 수 있는지. 아. 사자성어뿐만 아니라 쓰는 말이 뭐. 열등감이 생긴 거예요. 아. 약간 오. 아, 외국인이 그래도 한국어를 진짜 잘할 수 있구나 싶었는데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아, 일본어도 할 줄 아시고 아, 중국어도 할 줄 아는데 아, 급이 다르구나. 아, 하면 안 되겠다. 나랑 급이 다르구나. 제가 옛날에 한 번 만났었어요. 근데 타일러가 기억나는지 잘 뭔가 낯이 있긴 하는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고. 옛날에 제가 서울대에서 국제협력본부라는 사무실이 있어요. 네, 알죠. 거기서 이제 근로장 학생으로 일하다가 근로장 학생. 국제협력본부에서 근로장 학생으로 일하다가 네. 예. 인포메이션 데스크. 아, 인포메이션. 아. 네, 네. 그 1층에 1층에 아, 맞아요. 혹시 그 데스크에서 타일러가 막 화를 내지 않았나요? 근데 너 부당하다. 아니, 그때 타일러가 언페어하다. 그게 약간 눈물을 볼 때 그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타일러가 다른 친구들 얘기했었고 그리고 나는 그 친구들 아는 친구들이니까 이제 자기끼리 그냥 인사만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타일러 방송인인 줄 하나도 몰랐어요. 아, 근데 이제 보니까 약간 타일러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 약간 스크세스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한국말도 잘하고 롤모델 같은 느낌. 네, 그렇죠.